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2월부터 중단해온 불교대학을 개강했습니다. 올해 불교대학에는 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전국 2천여 명의 불자들이 신입생으로 입학했습니다. 불교가 배우기도 전에 참 아주 좋다, 아주 좋으니 불교 한번 믿어봐라. 또 그렇게 말하기도 조금 문제가 있어요. 그래서 공부하시면서 스스로 불교 참 좋은 거네, 나 열심히 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도록 한번 제가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강의는 열화상 카메라 설치, 마스크 착용, 개인 간 거리 유지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됐습니다.